말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강의할 내용은 바로 백운화상께서 편집하신 불조 직지 신체 요절, 그것을 지금 오늘부터 강의를 올리겠습니다. 불조 직지 신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비바시 부처님, 치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석불, 그러한 칠불으로 여기서 밝힌 법문하고, 그 밖에 가섭존자, 안한존자, 삽삼조사 가운데 달마대사니, 육조대사니, 그러한 33조사와 그 밖에 오가칠종, 여러 유명한 조사들의 그 법문을 여기에 수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상권하고 하권 두 권으로 되었지만은 전등록 30권의 가장 핵심을 축소한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 백운화상께서는 어느 때 붙냐면은 고려 말기 충렬왕 때 탄생하시가지고 공민왕 다음 우왕 1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바로 우리 조계종의 종조이신 태고 보선사하고 사형사제입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태고는 호지요. 이름이 보우고 백운도 호고 이름이 경한이고 중국의 원나라 때 서곡천공이라는 유명한 큰 도가 높으신 조사인데 이분에게 우리나라 고려 말기에 태고 보우선사가 원나라에 가시가지고 중국의 서곡천공 선사에게 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백운 경한 스님도 원나라에 가셔가지고 서곡 천공에게 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서곡 천공의 제자입니다. 서곡은 호고 천공이 이름이죠. 그 시대가 바로 언제냐면은 나홍선사, 나홍스님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태고 보우선사께서는 국사를 지내셨죠. 공민왕 때 나라의 스승, 그때는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국사와 왕사가 있었는데 국사로 계셨고 백운화상께서는 국사를 지내지를 않고 그냥 수행자로서 계셨지요. 이분이 태어나기는 서기 2999년도에 태어났지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떠나시기는 서기 137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77세를 일기로 77세지요. 지금으로부터 꼭 610년 전 스님이라요. 610년. 옆에 그 약간 적힌 게 있죠? 호요에. 예? 그런데
이 스님은 55살 때 도를 깨쳤습니다. 굉장히 도를 늦게 깨쳤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별로 알려지지 않고 묻혀 있다가 최근에 이제 알려졌죠. 최근에 불란서 파리 도서관에 이 최고 금석 활자로서는 가장 연륜이 높은 이 책이 불행 중 다행으로 학원만 보관이 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지상에 크게 알려졌죠. 보도가 되었죠. 만약에 상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1억인가 10억인가 현상금이 걸린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지금 이 책은 불란서 파리 도서관에 소장한 그 책보다 1년 후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전 것이 지금 없는 겁니다. 이 책은 현재 동국대학교 이 그러니까 한국불교전서라고 하는 그 거기에 고려의 여러 스님들의 저서를 수집한 제6권의 이 백운화상의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조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조사께서 바로 가르치는 뭘 바로 가르치느냐 하면 마음의 본체를 바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요한 것을 전부 다 절취했다는 겁니다. 전부를 다 수록하면 양이 방대하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모아놨다 해서 그걸 요절이라고 합니다. 절요라 하기도 하고 요절이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않고 불조 침요라고 하면은 됩니다. 부처님과 조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 핵심을 진술을 이 책에다가 수록한 거예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밖에 여러 부처님의 그 설법 또한 마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기묘한 것을 이 책에다가 엮었기 때문에 불조 침요 또는 조사는 여기에 33조사가 나오고 그 밖에 5종 7가의 여러 조사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건 100이라는 숫자는 다 안 돼도 많은 숫자의 조사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부처님은 7분이고 조사는 약 한 50여 조사가 여기 아마 등장이 될 겁니다. 하원경에 보면은 선제동자께서 53 선지식을 친견해서 일생의 성불한 게 나오죠. 그런데 이 책 하나를 통해서 하원경의 53 선지식보다 못지않는 그러한 가장 불조의 치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처님과 조사들이 도를 깨달아서 마음에 대한 법문을 하신 치묘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석 활자로서는 최고의 활자죠. 가장 오래된 또 법문은 또 최상 법문입니다. 이게 아마 또 이 책이 강의한 것은 아마 최초인 것 같아요. 백운화상이 세상에 묻혀 있다가 최근에 그 알려졌고 이 책을 강의한 것은 아마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 아마 강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금석 활자에다가 또한 최상의 법문에다가 다 세 가지 최가 들어갑니다. 최고 활자, 금석 활자.
또 취상업 법문에다가 그다음에 또 최초 사실은 강설입니다. 그러니까 삼처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금서갈자도 최고 가장 높은 연륜이 가장 오래된 금서갈자고 또 법문도 최고 법문이고 최상 법문이고 강의도 아마 최초 강의일 거요. 그 전에 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해양대학교 교수 황경원 교수께서 번역을 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없고 번역하려면 더 신경을 많이 쓰니까 차라리 강의하면서 강의한 것을 속기해가지고 책을 만들면 번역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의 부탁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처음 이 책을 펼쳐보게 되었고 또 이두토로 토를 날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강의하게 된 겁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제목부터 설명하고 간단간단 하겠습니다. 될수 있으면 빠른 시간에 이것을 다 하려고 마음먹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이 책장으로는 한 17장 돼요. 이 책장으로. 지금 두 장인가, 한 장인가 복사했죠? 예. 그 정도 분량입니다. 백운화상이 초록하신 백운 경한 스님이 거기에 발췌를 해가지고 기록하신 불조의 직지 심체 요절이라 부처님과 조사들이 바로 가르치는 심체를 바로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것을 절취했다. 그게 이제 상권이기 때문에 권상이라고 말한 겁니다. 백운 경환이 초록이라고 나오죠? 604페이지에. 이분이 어디 출생했느냐면은 전라북도 고부에 출생한 분이라요. 동학교주 전봉준이가 고부 사람이죠. 지금은 고부군이 없어지고 정읍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일정 때 정읍군 고부 면이죠. 그 고부에서 출생하신 분인데 55세 때 도를 깨달으셨죠.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내시기는 73세에 돌아가셨는데, 세상을 떠나셨는데, 73세 조금 직전에 이것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75세에 쓰셨어요. 77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백운화상이 7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건 바로 열반에 드시기 전, 그러니까 2년 전에 75세 때이 불조 심요를 쓰신 거라요. 간단하게 그냥 불조 심요라고 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냥 줄이면은 불조 심요죠. 더 보태면은 불조 직지 심요고.
그 다음 자 백운 경환이 초록이라는 그 다음 글줄에 가면은 비바시라고 나오죠. 비바시 부처님은 과거 장엄겁이시니 비바시 부처님은 그 개송을 전법계를 여기서 드러놓았습니다. 전등록에 경덕 전등록에 나온 그대로인데 거기에 있는 것을 간추려서 여기다 실었습니다. 과거 장엄겁이라고 하는 것은 겁이 있는데 겁이 20진강겁인데 20진강겁 가운데 장엄겁 겁의 명칭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현겁 성수겁 장엄겁이라는 것은 과거에 속합니다. 이건 현재에 속하고 이건 미래에 속하고 세계가 성겁, 주겁 또는 괴겁 이렇게 4대겁을 거칩니다. 공겁 이게 4대겁 가운데 이 주겁이 다 20진강겁입니다. 20진강겁 모두가 다 20진강겁이요. 춘하추동 봄도 석달인데 봄도 90일, 여름도 90일, 가을도 90일, 겨울도 90일 하듯이 세계가 맨 처음에 이루어지는 기간을 성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 개벽해서 천지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기간도 20진강겁이라고 하고 주겁도 20 진강겁, 교겁도 20 진강겁, 공겁도 20 진강겁인데 진강겁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의 수명이 최고로 많이 살 때는 8만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상에는 그런 말이 없죠. 불경에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최고로 많이 살 때 8만 4천년을 살아요. 8만 4천년을 사는데 8만 4천년을 사는 인간들이 100년이 되면 한 살이 줄어져요. 또 200년 되면 두 살이 줄어지고 그러면은 8만 4천 세를 살다가 100년이 되면은 8만 3,990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100년에 1년씩 줄어져 가지고 마지막 사람의 수명이 최고 짧을 때가 10살 때라고 그래요. 10살 때. 100년에 1년씩 줄어져가지고 10살이 될 때까지 그 기간이 한 400 몇십만 년 되지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는데 사람은 수명이 최하가 10살 때요. 10살 때의 사람들은 5살쯤 되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하기야 하루살이는 하루 살면서도 알 까고 것이 저 새끼까지 다 까잖아요. 하루 살면서도 그와 같이 사람의 수명이 10살 될 때가 최하인데 100년에 1년씩 줄어져 가지고 10살 될 때까지가 마지막이고 또 10살에서 또 100년에 1년씩을 증가해요. 10살이 이제 100년 되면은 11살 또 200년 되면은 12살, 300년 되면은 13살. 그렇게 해가지고 또 8만 4천년까지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 겁을 진겁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더 많아지니까. 나이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먹고 살고
복수용하는 생활 여건도 더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증가가 돼요. 그래서 그걸 진급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10살 때에서 8만 4천 세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은 진급이라고 합니다. 10세에서 8만 4천 세는 이때를 진급이라고 해요. 진급. 또 8만 4천 세에서 10살까지는 10살 될 때 그 시기를 감급이라고 해서 줄어진다고 해서 100년에 1년씩 줄어지니까 겁이란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겁은 인도말로 겁하라 하는데 파자를 줄이고 그냥 겁이라고 한 거예요. 겁이란 말은 굉장히 장시간을 겁이라고 합니다. 겁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는 20 진강겁으로 해서 400 몇십만 년인데 그 기간을 여기서는 진겁, 감겁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겁이 엄청나게 많은 세월은 이 세계의 모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한없이 가루를 하나씩 떨어뜨려가지고 그 가루가 다 없어질 때까지 모든 세계를 거쳐서 그 많은 숫자는 진점겁이라고 해요. 진점겁. 그리고 바닷물을 가지고 먹을 만들어가지고 그 먹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그것은 진무겁이라고 하고 엄청나죠.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보다도 더 많죠. 진점겁이라고도 하고 진무겁이라고도 하고 먹물 바닷물을 동서남북 바닷물을 전부 다 먹으로 만들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세 개 하나 지나면서 한 방울 떨어뜨리고 또 세 개 하나 지나면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하면은 그 세 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바닷물을 전부 다 먹물을 만들면은 그것도 엄청나겠죠. 천문학적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숫자요. 그리고 또 이런 겁도 있죠. 불석겁이라는 거. 지금 다른 본론이 아니고 지금 다른 건데 불석겁은 둘레가 한 400이 되는 둘레의 큰 돌이 있는데 천상에서 그 100년 만에 천상에 천인이 내려와가지고 옷자락으로 그 돌을 한번 스쳐가요. 그래가지고 억억만년, 수억억만년 다 가서 100년에 한 번씩 그 돌을 스쳐가지고 돌이 다 다를 때까지 그 기간을 불석겁이라고 그래요. 돌이 다 없어지는 기간. 100년 만에 한 번 스쳐가니 그 돌이 없어지지 않겠죠. 저 고가도로에 보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몇십 년을 받고 다니니까 달아지기는 좀 달아지죠. 그런데 지극히 얇은 비단배를, 비단 옷을 가지고 여기 한 번 스쳐가는 정도가 400이나 되는 둘레의 큰 돌이 언제 달아지겠어요? 엄청나죠? 천문학적인 숫자보다 더 많은 그것이 불석겁이라요. 여기서 진강겁은 그보다는 숫자가 작지요. 사람은 수명이 10살 때에서 100년에 1년씩 증가해서 8만 4천 세 되는 기간을 일진급이라 하고 또 8만 4천 세에서 100년에 또 1년씩 줄어져가지고 8만 4천 세 그 수명이 최하 10살 때까지 오는 그 기간을 감급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풀이하기를 20번 되풀이하는 기간 동안 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말로 겁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장시간을 겁이라고 하고
제일 짧은 시간은 찰나라 해요. 찰나라선 찰나란 우리는 제일 짧은 시간이 1초지요. 시보다 더 짧은 것이 분이고 분보다 더 짧은 것이 초 아니요. 1초도 똑딱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지만은 찰나라고 하는 것은 똑딱이 한 120분의 일이 되어야 1찰나요. 그러니까 찰나를 120찰나를 해야 1초가 돼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최하 짧은 시간을 찰나라 하고 또 가장 최대의 그런 시간을 겁이라 합니다. 천수경에 백천만검 난조우라고 하지요. 백천만검은 만나기 어렵다는 거. 최대 시간을 겁이라 하고 또 찰나라는 것은 가장 짧은 최소 시간이요. 그러니까 장엄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주겁에 대해서 장엄겁, 현겁, 성수겁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어제, 오늘, 내일처럼 과거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 이렇게 3등분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과거를 장엄겁이라 하고 현재를 현겁이라 하고 미래를 성수겁이라고 이렇게 불경에서 부처님의 그 설법 가운데 불경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엄겁이란 말은 부처님이 천분이 과거 세상에도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천부처님이 이 지구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이 세계를 장엄했다고 해서 장엄이라는 것은 잘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장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장엄겁이라고 해요. 그리고 현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다 과거 장엄겁이나 현겁이나 성수겁이나 똑같이 부처님이 천분이 나와요. 그런데 성현 군자들이 성현 어진 그러한 유명한 성인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밝힌다고 해서 현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현이라는 그런 의미를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성수겁은 하늘에 별같이 한목에 천불이 그냥 별처럼 나와가지고 이 세상의 등불이 된다고 해서 성수겁이라요. 그러면 모두 다 천불이 나오십니다. 부처님 장엄겁에도 천불이 나오시고 또 현겁에도 천불이 나오시고 또 미래 성수겁에도 천불이 나오세요. 그러니까 삼천불이죠. 삼천불이면 석가모니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것이 여기 보면 나옵니다. 석가모니는 현재의 네 번째 부처님이요. 현재 현겁의 네 번째 부처님. 그래서 어떤 큰절에 가면은 천불전도 있고 삼천불전이 있죠. 삼천불을 모신 부처님 법당이 있죠. 그래서 과거 장엄겁에도 천불이 나오시고 현재 현겁에도 천불이 나오시고 미래 성수겁에도 천불이 나오셔서 삼세가 삼천 부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특기할 것은 부처님이 증겁에는 안 나오세요. 증겁에서 감겁으로 될 때 나오세요. 요거냐면 증겁은 부처님 법을 필요로 하지 않거든. 사람이 너무 호강에 빠지고 괴로움이 없고 살기가 너무 좋으면은 종교를 안 믿고 불교를 안 믿으니까 감겁 시대에 꼭 나오신다는 거예요. 감겁이라 해서 8만 4천 세의 수명이 100년에 1년씩 감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이 10살 때까지 이르는 그 기간을 감겁이라고 한다 했죠. 감겁에 나오시는데 비바시 부처님은 8만 년 때 나오세요. 8만 년 때.
앞으로 미륵 부처님도 8만 세 때 나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미륵불이 나온다고 항상 거짓말이에요. 안 나와요. 멀었어요, 아직은. 용화교나 미륵교에서는 미륵불이 곧 나온다고. 그 전에 3천년 전에, 3천년 되면 나온다는데, 그 옛날 불기로 보면 3천년이 넘었죠. 3025년이나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거짓말이고, 공연은. 그건 거짓말이고, 미륵불도 사람은 수명이 8만 세 될 때 나온다고, 미륵 상생경, 가생경, 그 대장경 속에 그런 부처님은 예언이 나와 있어요.